모두의 지인. 세상에는 네 가지의 솔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선택적 솔로, 일시적 선택 솔로. 두 번째, 강제 솔로, 비선택적 솔로, 상황적 강제 솔로. 세 번째, 선택적 솔로라고 착각하는 강제 솔로. 네 번째, 선택적 솔로에서 강제 솔로가 된 솔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별 특징과 솔로 탈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적 솔로. 말 그대로 본인이 솔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연애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을 뿐. 거의 없죠. 선택적 솔로 역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영구적 선택 솔로와 일시적 선택 솔로. 영구적 선택 솔로는 종교인들이 해당합니다. 스님이나 신부님 등. 이분들은 연애를 할 수 있냐 마냐 이런 게 아닌 신념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솔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외 일시적 선택 솔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 솔로죠. 말 그대로 어떤 당장 달성해야 하는 목적을 위해 솔로를 선택한 겁니다. 그 목적에는 이별로 인한 심신 휴식, 취업, 시험 통과를 위한 공부 등등이 있겠죠. 이분들은 목적 달성이 끝나면 대부분 내가 원하는 이성과 바로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솔로 탈출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이성을 찾지 못해서 솔로인 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 가끔 트라우마성 솔로로 전 연인, 연애의 상처, 바람, 폭력 등등, 또는 가정의 상처, 가정폭력, 부모님의 싸움 등등, 이런 과거의 상처들로 연애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진 솔로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트라우마 극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트라우마입니다. 비혼을 하더라도 심리적 치료를 꼭 받으시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후에 그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제 솔로, 비선택적 솔로죠. 이 구간은 연애를 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여러 이유로 실패를 겪고 솔로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모태 솔로, 장기 솔로가 있는데 모태 솔로와 장기 솔로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외모적 이유, 연애하기 힘든 외모. 두 번째, 성격적 이유, 연애하기 힘든 성격. 세 번째, 상황적 이유,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 제 지난 영상 모태솔로 탈출법, 찌질이 탈출법, 사람에서 여자 되기 등등의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 되고 3번의 경우만 해당할 경우 이분들은 결혼정보 회사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1, 2번 조건이 되는데 3번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주변 소개는 많을 거라서 솔로로 남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정말 주변 상황이 소개해줄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길거리에서 헌팅하기, 소개팅 앱 이용하기, 결혼정보회사 이용하기. 이거 외엔 방법이 없는데 세 가지 중에 리스크가 가장 적고 시간 낭비를 줄이려면 결혼정보회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얼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인이 선택적 솔로라고 착각하는 강제 솔로.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는 연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연애는 하려면 하는데 좋은 사람이 없어서 딱히 연애할 생각이 안 드네? 또는 내가 살만 빼면, 내가 취업만 하면, 코로나만 끝나면. 이분들은 본인이 솔로인 상황에 늘 조건이 달리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마음 절대 안 먹고요. 살 안 빼죠. 당장 문제를 해결할 만큼 전력을 쏟지 않아요. 그리고 연애하고 싶은 만큼 괜찮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똑같을 테니까.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한들 연애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애를 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코로나 핑계도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위드 코로나 시대엔 어쩌시려고. 찐으로 선택적 솔로라면 본인이 연애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들었을 때 바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을 만큼 괜찮은 사람과 연애를 함으로써 선택적 솔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아무나 만날 바에 안 만나지 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어차피 나는 이래나 저래나 솔로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사귀고 싶은 만큼 괜찮은 사람 중에는 나를 만나줄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결국 비선택이죠. 현재 본인이 솔로인데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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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사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2번이 본인의 위치입니다. 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외모, 연애를 할 수 있는 성격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를 만나고 싶은 정도는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2번 맞다. 네 번째, 선택적 솔로에서 강제적 솔로가 된 솔로. 첫 번째, 선택적 솔로 중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분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 솔로를 선택했었지만 목적 달성이 길어진 경우, 혹은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미 그땐 본인이 선택적 솔로가 아닌 걸 알아차린 경우. 이분들은 세 번째, 착각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얼른 2번으로 가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상 네 가지. 사실 다들 알고 있죠.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는 모를 수도 있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스텝을 옮길 수가 있어요. 연애 왜함? 한국 여자 왜 만남? 네, 혼자 사세요. 저희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지 좋아하지. 그럼 넌 뭐다? 2번. 선택적 솔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솔로 탈출을 원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얼른 솔로 탈출, 행복한 연애 하시기를 바랍니다.